그림의 제목은 촛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촛불로 여러 가지가 연상되죠. 불타오르다. 처음에는 불타는 밤이라고 붙이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초를 여자 나신 나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촛불이 이 성적인 어떤 욕망, 막 타오르는 욕망도 의미하고요. 또 하나, 불태워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밝히죠. 환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또한 불태워서 자기를 녹여버릴 정도면 어떻죠? 살기가 대박인 거지. 죽이고 싶은 살기의 마음이. 그래서 살기가 크면 클수록 사랑도 큰 거예요. 자기를 불살라서. 그래서 어떤 악인은 이 제목을 불태우는 여자. 자기 머리를 불태우는 여자. 막 이렇게 붙이래. 불태워서 온 세상을 밝히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자, 구도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를 불태워, 초처럼 불태워서, 나를 죽여서, 기꺼이 녹여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촛불처럼 밝히라는 의미. 그래서, 구도자의 그림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적인, 성에너지를 뿜뿜 써서 세상을 밝히는, 정열적으로 일하는 아기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성수치를 청산하는 그런 아기들을 위한 그림이기도 하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촛불입니다. You won't let me.